19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 소녀시대 소녀시대 시 소녀시대 마냥 예쁘고 귀엽기만 하던 소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이 시대 최고의 걸그룹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 우리 열심히 하자. 사랑해 얘들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곡이든지 소녀들이 부르면 대히트곡이 된다. 신곡만 발표했다 하면 각종 음악 차트와 음악 방송 석권은 물론 예능과 드라마 CF까지 넘나들며 세계 무대로 당당히 진출. 누가 뭐래도 지금은 소녀시대라 하겠다. 물론 소녀들이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온 건 다 남자 팬들의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좋아하는 멤버들 유리요. 유리 팬 등장. 되게 청순하게 생겼는데 성숙한 것 같은 거 두 가지 분위기 같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그게 아니었잖아. 그거 아니잖아. 몸매가 좋다며. 태연이요. 탱구. 이분은 탱빠. 이쁘고요. 날씨 풀면은 날씬하고 얘보다 이쁘잖아요. 여친을 바로 옆에 두고 겁도 없이 비교질 하신다. 제시카요. 자 이번엔 제시카. 네, 염색한 그 잘 어울렸고요. 제일 이뻤어요. 아, 뭐 때려도 되나요? 때려도 되나요? 아, 완전 다 뭐하는 거야. 대학생과 커지고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소녀시대 하면 역시 유나? 역시 유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네가 좋아하면 알아주냐? 아, 그럼 너도 그렇게 생기든가. 남자들은 알까? 여친들이 오늘도 한숨만 쉰다는 걸. 블랙소시. 소녀시대를 보며 행복해하는 남자 여기 또 있다. 이름 황바울. 소녀시대의 열혈 팬인 이 시대의 진정한 오덕. 그리고 이 남자를 찾아오는 묘령의 한 여자. 까꿍. 자기야 나왔어. 어, 왔구나. 이름 김윤미. 오덕을 남친으로 둔 기구한 운명의 여인. 그것도 소녀시대. 아니 그 뒷수기사 뭐 떴나 좀 본 거야 그냥. 메인 화면에도 소녀시대야. 외모는 멀쩡해서 오덕이라도 여친은 있나 보다. 헐. 오덕의 첫째 조건. 방안을 가득 채운 포스터. 아 도대체 이거 사진 언제 띄어? 아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띄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어. 그럼 내 사진도 찍 거야? 아 이거 빨리 도와주시면 안 돼? 이거 뛰는 거? 어 알았어 도와줘. 오케이 진짜 이거 다 뛸 거지? 그래 막 뛴다. 야 막 뛰지 말고 살살 뛰어 살살. 오 좋아 여기다가 내 사진 이렇게 크게 붙이고 넌 데빌레나. 오덕의 둘째 조건.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곳이면 일단 다 붙이고 본다. 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밥 사달라 그러면 돈 없어서 안 된다며. 나보고 살라면. 오덕의 셋째 조건. 휴대전화기 벨소리 장착은 기본. 야 네가 좋아하는 소시다. 소시 탱구. 여보세요? 아 이번에 그리고 팬석이 50석밖에 없대. 사인 CD랑 회원카드 갖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대.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사슴유나 형이 데세를 샀는데 그게 그렇게 잘 찍힌대네. 그 사진 나한테 다 넘겨주면 내가 그거 정할게. 포샵 할게. 알지? 오케이. 지금은 소녀시대. 오덕의 넷째 조건. 공방은 무조건 뛴다. 야. 아 왜 그래? 진심이니 놀리지도 말아요. 오덕의 최종 조건. 다소 혐오스러울지라도 소녀시대 노래는 무조건 생활화. 오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이 남자. 이 정도면 소녀시대의 진정한 남팬이라 할 수 있겠으니 지금은 소녀시대에서 이 땅의 모든 소시 남팬들을 대표해 특별히 소녀시대 스페셜 노컷 영상을 하사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야 이거 소녀시대 아니야? 침 떨어지겠어. 5회 이어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스토리가 살짝 이어집니다. 소녀가
이제 나쁜 남자를 알게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컨셉 자체도 강해지고 가사 내용도 되게 셉니다.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좀 어둡고 좀 강해졌습니다. 소녀시대의 그 보여지는 모습들도 다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컨셉으로 변신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너무 어둡다. 됐거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딨어. 아우, 너무 이쁘다. 시끄러워. 조용히 봐. 딴 거 틀어버리고. 각각 멤버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나는 뭐 빨간색 립스틱, 시카의 새로운 머리, 태연이의 눈에 이렇게 별 박은 것처럼 반짝거리는 눈. 네, 잘 보시면 한 명 한 명 개성이 뚜렷한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블랙이 잘 어울려. 야, 미용실에서 저 정도 받으면 다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거든. 무슨 날벼락 맞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야. 본판이 다른데, 본판이. 저도 친구 본판이 다르단다. 5는 오빠들을 향한 노래였지만 이번 노래들은 모든 언니들과 여동생들과 함께 그 나쁜 남자에게 이러면서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신나고 저희가 기대되죠. 네. 저도 기대돼요. 앞으로 또 아시아 투어 콘서트도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콘서트에서도 열정적인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You bette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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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다 끝났다. 저희 이번 대박. 저희 이번 리팩 앨범 새 앨범 자켓 촬영장이고 이번에 컨셉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정적이면서 뭔가 센 느낌. 미녀 국정사입니다. 사실은 해녀 같아요. 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고양이 또는 해녀. 근데 좀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치? 표정이 지금보다 조금 달라요. 지랑 오월드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지? 좀 멋있지 않냐? 근데도 위아래에서 입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왜 이래? 근데 이거 예전에 본 의상 같은데? 어떻게 봤지? 그 5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블랙 수트 입고 나왔잖아. 너무너무 예뻐. 네. 그냥 스타일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도 저를 못 알아보겠네요. 어떠세요, 느낌적으로?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예쁘든 안 예쁘든 이번 컨셉에 어울리게 한 거기 때문에 좀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지 좀 굉장히 얼굴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 같아요. 그치? 좀 느낌 있어 보이나요? 네, 약간 힘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약간 눈에도 살짝 진하게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일자로 앞머리도 잘라봤고요. 길게 머리가 쑥쑥 자랐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 지금 이쁘다. 지금 이쁘다. 다리 살짝 뽑게.
유리야, 너 노래도 이렇게 이쁘니까. 아이고,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다들 성숙해졌는데 유리가 특히나 더 성숙해진 것 같지 않아? 넌 그럼 누구 본진인데 유리가 제일 좋다는 거야? 나? 아니,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숙녀?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블랙 계열의 의상과 좀 더 진해진 메이크업? 강해진 느낌이죠? 색다르죠? 야, 유나. 우와. 아, 한 명만 좋아, 대박. 한 명만! 어따 나올 때마다 저래.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서 누리의 거친 기름. 아! 구름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래지고 신나는 눈 두근두근거려 밤은 잠도 못 이루죠. 어? 앞머리 예쁘다. 그치. 이번에 유나가 앞머리 내린 스타일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앞머리가 아니라 가발이야. 립스틱 색깔도 좀 특이한 것 같아. 무슨 색이지? 유나는 무슨 립스틱을 발라도 그냥 완전 이쁘지. 반대 사이즈도 보자. 어? 제시카 머리색 이상해. 근데 무대에서야 뭐 예쁘겠지만 평상시에 저러고 다니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야, 아, 넌 매사 이렇게 부정적이냐, 사람이? 좀 사람의 마인드를 좀 펴봐,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악마 같지 않아요? 진짜 데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거울에서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화난 사람 같아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서 누리 무척이나 강한 컨셉이어서 저희 소녀들이 어떻게 소화해낼까 하고 처음 녹음하기 전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이제 녹음을 해보니까 또 다른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써니다! 나는 써니가 제일 귀엽더라. 그치, 그치. 예쁘다. 완전 귀엽고 예쁘고.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도 버리니 시간. 니는 내 입술은 바람길까지 파도가 타. 너무너무 예뻐. 마음이 너무 예뻐. 창문 내 반에서 또 집은 가. 완전 깜찍이라니까. 이번에 완전 섹시한 표정도 잘 짓고 진짜 써니는 사진 찍을 때마다 표정을 참 잘 짓는 것 같아. 푸들이에요. 아닌가요? 와우, 뒷발이! 어? 진짜 귀여운 애기였는데 얼마나 이렇게 커졌냐.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야, 내가 오빠가 너희들 크는 모습 보고 정말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뻐요.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좋아요. 어떤 면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깜찍깜찍 이런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보다 오빠한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친구들, 언니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신나요. 저는 이거다. 왜냐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에서 그런 저음적인 노래를 좋아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예. 수영이 옷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어깨 부분에 뭐지? 전사 같은 그런 느낌. 야, 저 발랄한 수영이는 저런 이렇게 약간 이런 의상이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아, 발랄하니까 저런 게 오히려 안 어울리지. 아, 넌 매사에 부정적이다, 진짜. 아, 됐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래. 다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단발로 돌아왔어요.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너무 놀라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너무 난 뜨거워 만질 수도 없어 사랑했다 버려 후끈한 걸 그리고 옷대는 긴 머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단발을 원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도 굉장히 진해졌죠. 옷대는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고 입술에 포인트를 줬다면 이번에는 아이 메이크업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좀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바꿔봤고 서현이 서현이 아 서현이 우리 막내가 야, 진짜 얼마나 이렇게 갑자기 큰 것 같아. 귀여운 줄 알았는데 봐봐. 아, 섹시. 나는 서현이가 너무 부러운 게 정영아랑 우결 찍잖아. 난 그래서 부러워. 그거 말고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아, 무슨 정영아는 무슨 뭐 어? 전생에 나를 구했냐? 어? 서현이랑 찍게. 야, 서현이가 더 좋은 거지. 정영아 지금 완전 인기 많거든. 야. 완전 짱이야. 정영아 지금 편드냐? 야, 너 저렇게 방적으로 좋아하진 않아. 괜히 흥분해가지고, 야. 아, 네가 하면 호감이고, 아, 남이 하면 오타쿠냐고. 딴 거 본다. 계속 봐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코미디. 오, 야. 우와, 야, 이번에 하얀색 의상으로 갈아입었네? 네, 잘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웃으면서 촬영을 잘하냐? 아, 쟤네 진짜 천사인가 봐. 표현이 올리브 같지 않아요? 뽀빠이 나온 올리브? 가사의 느낌에 맞게 그리고 You better run, run 할 때 정말 달려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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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쯤이 나 잡아봐라 이쯤인데 말이지 유리 말처럼 약간 강한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거지. 직접 만지지도 못하는데 잠깐 좀 만지면 어떠냐? 모니터 만진다고 너 모니터 가냐? 이상하잖아. 아, 진짜 난 때려볼까 봐 무섭다. 네, 지금 개인 메이크업 촬영 씬인데요. 저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오히려 막 웃는 그런 촬영보다는 그냥
무표정의 그런 카리스마 있는 표정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즈를 또 다양하게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그런 결점을 커버하고 열심히 포즈를 취하느라 조금 고생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오, 옷이 근데 진짜 좀 너무 파격적이야. 그치. 스타일이 너무 좋아. 포즈 아. 야, 유나다, 유나. 야, 유나는 촬영 직전까지 저렇게 연습을 하네. 안에도 완벽한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지? 뒷모습만 보고도 유나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 유나 얼굴 쭈쭈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다. 스텝도 저거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야, 그래도 저런 일 있으면 그 대박 난다는 그 징조라 그러더라. 또 의상 갈아입었어? 몇 벌을 갈아입는 거야? 그래, 너도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겠어? 체력적으로나 이 심적으로나? 진짜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안마해주고 옆에서 물 가져오라고 물 떠주고 내가 다 할 텐데 진짜. 카리스마 있게 잘 안 되네요. 감독님도 방금 저한테 너무 해피하다고 좀 무게감 효연이가 잘해. 여기 온다. 휴연이팅.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휴연입니다. 아무래도 효연이가 느낌 있게 춤 진짜 잘 추는 것 같지 않아? 아, 진짜 잘하네. 야, 박수! 예! 어렵다. 잘했어. 야, 정말 니들 진짜 수고 많았다. 지금 먹고 있는 거 나오고 있잖아, 지금 TV에. 랄랄랄라, 조시라면 랄랄랄라, 친구라면.
오, 소시 치킨이다. 우와. 얘네 무슨 푸는 것마다 다 소시야 소시. 광고주들도 혹시 오타쿠 아니야 오타쿠? 너 야, 말 조심해라. 오타쿠라니. 야, 너 밤길 조심해야겠다. 소녀시대 그렇게 욕하면 너 진짜 밤길 위험해. 너나 조심해. 소녀시대 광고 촬영 현장 함께 보자. 네, 저희 소녀시대가 아직 데뷔한 지 두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저희에게 첫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언제 쪽이야. 완전 풋풋하다, 풋풋해. 내 모습 봐줘요. 안녕하세요. 안 써도. 야, 이게 풋풋한 거냐? 뚱뚱한 거지. 뚱뚱하다 못해.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야, 미친 듯이 살 좀 뺐나 봐. 야, 이게 무슨 젖살이야. 야, 웃기지 마. 야, 나도 젖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야, 질투 나면 질투 난다고. 질투 안 나, 하나도 안 나. 너 지금도 젖살 있잖아. 그럼 너 지금도 젖살 쪄 있네?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젖살 있는 거잖아. 약간 젖살이야. 그래. 어떡하니? 들어간다, 들어가. 어떡하니? 들어간다. 얘가 제일 상큼하죠, 유리. 상큼. 하트, 하트. 아, 상큼. 아, 상큼.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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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어, 너무 이쁘다. 어, 야, 잠깐만. 이거 다른 버전이다. 똑같구만, 내가 보기에. 야, 잘 봐봐. 자세히 보면은 아까랑 헤어 메이크업이 다르잖아. 지 애인은 머리를 한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하나도 그게 못하고. 야, 너랑 소시랑 같냐? 여기는 저희 교복 광고 촬영 현장이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저희 언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번호 1번 보라돌이 태연 인형입니다. 저희 한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인형은요. 안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머리를 깜찍하게 틀어 올린 그런 상큼한 인형입니다. 자, 참가번호 2번 제시카 언니인데요. 한 손가락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역시나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티파니 언니, 티파니 인형입니다. 티파니 언니는요, 한 손가락 크기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역시나 핑크색으로 무장한 그런 깜찍한 소녀입니다. 작동 방법은 큐를 주시면 돼요. 아, 너무 이쁘다. 아. 저때 어린 여학생들이 소시 교복 해달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졸랐대요. 어? 완전 저 교복도, 교복 브랜드 완전 대박 났는데 나도 저거 솔직히 구입하고 싶더라. 뭐? 누가? 여자 걸로. 좀 변태! 아, 변태는 아니야. 수고하셨죠? 이 교복은 너무 예뻐서 벗고 싶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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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우, 교복 잘 어울린다. 아우, 예쁘다. 나 저거. 나 저거밖에 안 먹는다니까, 저거. 뭐야, 언제는 튀긴 게 좋다며. 뭐 이랬다 저랬다야. 저희 이번 촬영 컨셉은요. 저희 소녀시대가 숙소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치킨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에 댄스 배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치킨을 배달해줍니다. 띵동 하면 그때는 이제 댄스 배틀이 끝나는 거죠. 눈썹이 아주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치킨을 들고 맛있게 먹는 거죠. 저좀 섭섭했어요. 전 춤을 많이 추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안 추더라고요. 9명 중에서. 저도 추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안 하는 거죠. 준비, 하이!
힘들 텐데 진짜 표정 안, 하나도 안 바뀌지 않냐? 봐봐, 그치? 아, 대박이다, 진짜. 이쁜 것들. 나 지금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너한테 욕할 수 있는 심정이 한번 해볼까? 야, 이 피한테야. 짜잔! 이게 바로 그 구원의 치킨을 드시면 저희가 반대다. 소녀시대의 캘린더. 또 저거 있지? 어, 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저거 다음에는 다이어리도 줬잖아. 아, 보셨죠? 보내셨군요. 오, 잘 나왔다. 이게요, 저희 사진으로 꾸민 다이어리예요. 그래, 나 저거 나 저거 있다고. 저것도 있냐? 어. 아 진짜 완전 귀엽다. 어떻게 완전 뿌듯해. 아 너 진짜. 나 어떻게 완전 뿌듯해. 아 너 진짜. 아 빨리 봐. 아 하지 마. 파자마이고 파자마이고 오늘 밤 먹는 파티를 해요. 소녀시대와 함께 딩가딩가 오예. 잠을 잘합니다. 잠을 잘합니다. 잠을 잘 갑니다. 저는 오늘 야인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저 지금 계속 졸려요. 아, 지금 머리가 쓰니 안 돼요? 네, 이게 안 돼요. 잠잘 때 쓰는 거 이렇게. 아직 너무 졸려요. 하, 졸려. 여기 누워봐. 우리 유리 안 돼도 했네. 오빠는 그냥 옆에. 어. 됐어. 자! 자기야, 나 솔직히 저거 보고 이해 안 갔었잖아. 왜? 아니 무슨 치킨 시켜줬다고 저렇게 울어. 완전 억지 설정이지. 야, 그만큼 유나가 감정 연기를 잘한다는 거지. 감정 몰입 정말 잘하잖아. 이 명품 연기. 야, 진짜 청룡 영화제 나가서 여우 주연상 받아야 되는데. 야, 명품 연기? 야, 누가 그래 명품 연기라고? 유나니까. 야, 명품 연기라고 누가 그래? 누가 네가 보증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명품 연기라 그러냐?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다. 찍었다! 소심 마세! 게임 광고 촬영입니다. 물총을 쓰면은 버블 안에 갇히게 되는 소녀시대. 내가 버블 안에 갇힌 거야. 네. 그래서 좀 귀엽게 날 구해줘! 진짜 인형 같다. 나 저런 인형 있으면 진짜 내가 완전 다 개탈 텐데. 다 내가 갖고 싶다, 진짜. 표정 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 슈렉 영화에 나오는 장화 씌는 고양이 같은 표정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런 표정인데. 써니 양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한번 대표님 한번 보여주세요. 구해주고 싶은 충동. 구해주고 싶은. 구해줘. 자, 하나, 둘, 셋. 구해주세요. 아이고 귀여워. 어쩜 저렇게 하면서 또 예쁠까? 구해주세요, 제발.
아유, 저 손님은 아주 너무 예쁘네. 살려주세요. 기다려, 오빠 구해줄게. 오빠 구해줄게. 오빠 거기 갈게. 네 여자친구나. 나. 다리 다 올려. 만세.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장 가서도 저희 멤버들 얘기하고 그러면 아 너네 멤버는 정말 그렇게 네 말대로 그렇게 지내냐고 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정도로 서로 정말 잘 지내고 서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야 여자들이 아홉 명이 모였다는 건 말 다 한 거야. 엄청 싸워대고. 소녀시대는 아니거든. 소녀시대 잘 지내고 있거든. 보여주세요. 위도 보고. 낮게 날아드세요. 그렇지. 세게 제시가 보고. 목걸이 뚫어내려고. 목걸이 좀 짜야 나가자. 제발. 말도 사람을 찍는 게 너무 어려워. 현이가 버블 안에 갇혀있대요. 현이가 어떻게 버블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판 치면 버블에서 깨어났네요. 어떻게 버블 안 씌워졌는데, 그치? 어렵다,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됐어. 잘했어. 누구? 이건데, 누구? 정말 이 게임이 나오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만화 속에 게임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뭔가 막 어떤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실 것 같고 근데 그 막 게임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찍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 소품도 너무 귀여워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또 너무나 뛰어난 사진작가분과 처음 작업을 한 거라서 더욱더 예쁘게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끈 뒤끈 오늘 어땠어? 떨리는 마음 좋다. 나 저 하트 쿠션 나고 싶다. 나 아니 그냥 내가 하트 쿠션이 되고 싶어. 오늘 날 오늘 처음 끝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미있었고요. 간혹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의상이 깜찍해서 그래서 사진이 깜찍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본이 감동적이어서 사진도 잘 나오는 거야. 미안한데 팔 좀 치워줄래 오타쿠? 어 그래 알았어 오타쿠 여자친구. 응. 어 그래. 액션. 지금 괴물이 나타났어. 제가요, 후드를 이렇게 쓰고 제가 전사예요. 네, 그래서 그 괴물을 제가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서 저희 소녀들을 위해 괴물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근데 바깥 날씨가 진짜 추운 것 같은데 애들 감기 걸리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워 애들을? 엄청 추울 텐데. 연예인도 보면 쉬운 직업이 아니지. 그러니까. 야, 우리 소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 근데 저희가 옆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 안아주고 싶다. 한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색깔의 의상을, 얇은 의상을 입고 상큼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오늘
또 오랜만에 정말 야외에서. 오랜만에 야외에서 저희 소녀시대가 타고난 야외 복이 네.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추운 날씨에요. 그죠? 추울 때 아니면 더울 때. 진짜. 발이 다 지금은 소녀시대! 생일 때 가지고 싶은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전 티파니 사랑이면 충분해요. 태연이 사랑이면 태연이 사랑이면 충분해. 무섭죠 화면에서. 웃으면 안 돼. 잘 어울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완전 귀엽다. 어떻게 완전 귀여워. 약간 뒤쪽으로 보인다. 예뻐. 수영이는 이거 막 뒤럭지가 그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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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안 좋냐? 완전 좋지? 옆으로 가격 입술 좀 오픈하고. 선이 저런 모습 진짜 처음이다.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야, 뭐가 이쁘기만 하구만. 좀 열폭하지 마. 자기가 안 되니까. 지치지도 않냐? 지치지도 않아? 야, 이런 예술 작품 보는데 지칠 수가 없지. 어디가 힘들어. 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떠셨어요? 이런 컨셉 처음이었어요. 좀 저는 항상 네, 남성스러운 걸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톰보이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수영이요. 수영이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일단 가장 무난한 시도이기 때문에 수영이는 블랙 하나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잖아요. 저는 좀 위험한 오늘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하. 잘 어울리세요. 아니에요. 창피해요 지금. 전 촬영. 우리 완전 부쩍 섹시해졌다. 몸매 진짜 멋있다. 다시 한 손으로만 손을 내고 놓치고. 최후의 총잡이 분할입니다. 빵. 약간 아이를 본 것도 괜찮았어. 어, 어떡해. 사연 완전 귀여워. 특히 의상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샤랄라한 옷을 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공주 의상을 입어봐서 너무 재밌었고요. 총을 약간 느껴. 근데 효연이는 진짜 힘이 넘치는 것 같아. 그 에너지를 주인 사람들까지 다 진짜 기분 좋게 그리고 밝게 해주는 것 같지 않아? 와, 고생 많았어요. 야, 진짜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모두 끝! ...가주셨을거라고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난 너희들이 진짜 감격스럽다. 같이 받은 네 여자친구는? 야 이거 이런 지겨운 영상 끝까지 받았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고생했다 그래야지. 아 들려 안 들려? 아 안 들린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야 너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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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너무 멋진 눈에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다음 주도 소녀시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채널 고정!